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저녁 NC와의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기아의 선전에는 숨은 영웅들이 많은데요. 오늘 인터뷰온에서는 8년째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을 이끌고 있는 서한국 응원단장을 만나봤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서한국 응원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단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응원을 시작한 거는요, 한 2009년도쯤부터 응원을 시작하긴 했는데, 네. 응원단장으로서 이제 농구, 배구, 축구, 이런 프로 스포츠 응원을 하다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일단 시작을 했다가, 2016년도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좋은 기회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음 봤던 게 타이거즈였기 때문에 꿈이었죠. 네, 그곳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도 잘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6년에 기아 타이거즈 응원 단장이 되신 네, 거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듬해 바로 기아가 V11을 했단 말이에요. 네. 2017년에 응원의 상징이 플래시 파도타기? 플래시 파도타기도 물론 멋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클래퍼를 이용한 반반 응원,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놀랍다. 어떻게 처음 이제 야구장에서 저런 응원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장관이었고, 타이거즈 팬분들은 역시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그랬는데 지금 연차로 치면은 쌓이고 또 쌓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우리가 한국 시리즈를 드디어 간단 말이죠. 이거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시겠다. 사실 그때는 이제 또 잠실에서의 경기들이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 홈에서 또 진행되는 경기들이 다섯 경기나 있다 보니까, 홈 2점을 살리는, 홈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응원들, 그리고 어찌됐든 응원도 하나의 기세죠.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오든 타이거즈는 지지 않을 각오로 잘 준비해서 또 우리 팬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 진짜 기 살려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팬들하고 진짜 우승 세레모니 있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오늘 어떤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실까요? 최종전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 유니폼, 특별한 이렇게. 유니폼을, 우리 선수들도 함께, 저희 응원단도 함께 이 유니폼을 입고 착용을 하고, 경기에 임하고, 승패보다는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게, 그리고 우리 팬분들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이 날씨에 야구를 즐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삐끼삐끼 댄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히트를 쳤단 말이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삐끼삐끼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요즘에 SNS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올해 만든 노래가 아니라 벌써 새 시즌이 됐어요. 그러게요. 삐끼삐끼라는 곡이 새 시즌째인데 안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뭐, 왜요? 전상현 선수가, 타이거즈의 전상현 선수가 이 음악을 유독 좋아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유독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노래 좀 자주 좀 틀어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전상현 선수가 아웃 카운트를 잡을 때마다 이 노래를 틀겠다. 네, 그렇게 돼서 첫해 그렇게 삐끼삐끼를 썼고 이렇게 세 번째 시즌까지 온 건데, 우리 또 치어리더분들이 또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치어리더분들의 이 중독성 있는 안무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정말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의 이제 몇 경기 같이 우리 팬들하고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응원 단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정말 더운, 유독 더운 여름,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 달려왔고, 이제는 오늘은 조금 즐기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통합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 네. 잘 달려왔으니까 네. 지금처럼 하던 대로만 우리 선수들은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우리 타이거즈의 팬분들은 믿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큼만 응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통합 우승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또 한 번 다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